현대오토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현대오토앱은 2022년 5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6% 상승한 1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7일 대비 약 마이너스 3.9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4일 14만 8,5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6일 9만 2,6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24일 6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31일 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2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4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4,080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9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18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29%에서 약 1.9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월 11일 약 2.2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3일 약 1.2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59.5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61억 원으로 2015년 682억 대비 약 40.8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64%입니다. 순이익은 약 713억 원으로 2015년 535억 대비 약 33.2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45%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0.91배이며 지난 2019년 18.61배에 비해 약 173.5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64배이며 지난 2019년 2.06배에 비해 약 28.5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04%, ROE는 5.19%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시가총액은 3조 6,33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0위, 코스피 종목 기준 9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70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61억 62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3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713억 6,82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6위, 코스피 종목 기준 24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3년간 현대오토에버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